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제 사망설까지 확산되면서 가진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신속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북한 당국은 연일 침묵하고 있는데요. 내부 동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와 미국 CNN의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보도 이후 이와 관련된 정황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산 지역의 김 위원장 전용 열차 대기, 중국 당국의 의료진 대거 파견 등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한 매체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김 위원장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선 사망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 위원장의 동정만 전하고 있습니다. 26일엔 삼지연시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27일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동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들인데 관련 사진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증폭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사실상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 위원장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위중설까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일시적으로나마 부분적인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하다면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원산에 계속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양으로 옮겨져서 봉화진료소 같은 데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 건강 이상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 동요로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와병 중인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그거를 알리는 거는 독재 정권이 상당히 위험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부재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아주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수령의 부재는 주민들의 동요를 갖고 와요.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할 수 없죠. 김진무 교수는 이어 북한은 지도자의 건강 이상이나 위험을 예상할 때 신변 노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침묵이 계속 길어지면 내부 동요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을 자꾸만 보도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정보가 북한 내부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 사회가 아무래도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정권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 대응은.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신변 이상설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밀폐된 국가의 진실된 정보 부재로 인해 현재 김 위원장과 관련한 소문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관련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도 26일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최초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추정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소문이 평양에도 퍼졌으며 이로 인해 사재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서 헬리콥터들이 낮게 비행하고 있고 북한 국내와 중국과의 국경을 오가는 기차들도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난 전례로 비춰볼 때 자신은 항상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이어져온 미북 정상 간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독재자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대화 창구를 열어놓되 제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해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강조되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체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각종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상 간 친분에 초점이 맞춰져 온 미북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북 간 대화는 필요하지만 정상 간 친분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 certainly in principle in favor of keeping an open line of communication. I think we have seen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the limits of summit relationships, I guess, or top level this kind of relationship. 두 정상 간 친분과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상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양국 관계와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부는 김정은은 친서를 잘 받았다고 공개한 뒤에도 무기 실험을 계속해왔으며 실제로 개인적 친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상 간 특별한 관계 유지 속에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북한의 행동이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강력한 대북 억지와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법을 바꾼 것이 전략적 변화라고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을 칭찬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e, when you do that, it just reinforces his belief that his strategy is working and that the world kowtows to him. It supports their domestic propaganda and is helpful in overcoming, you know, the failure that he has had to get sanctions relief. 하지만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이 아니라 최대 압박으로 대표되는 제재와 압박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아닌 실제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한 표출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대북 압박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양보도 없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simply waiting until he has a reason to increase the pressure again. And that reason will have to be, in my opinion, something very simple. Either a nuclear test or a long-range rocket test. 전문가들은 미국 외교정책 당국자들이 미북 정상 간 친밀한 표출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더는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공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현재 대북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촉진을 목적으로 주요 미한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은 미한 양국의 대북 준비태세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지난 22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최근 미군 함정과 군부대들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미군의 준비태세에 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시험 발사는 고체 연료와 유도체계 향상 등 방어체계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시험 발사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내년 말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110.9km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 철도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2주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해 동해 북부선 사업은 평화 경제에 꽃을 피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면서 남북 간 합의 사항이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